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눈여겨봐야 할 교육계 이슈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안상진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부소장과 함께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 제도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금 말씀드린 뭐 사교육비 경감, 뭐 입시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선거 철마다 나오는 또 단골 공약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뭐 각 당별로 한 번씩 좀 살펴보죠. 먼저 새누리당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새누리당이 예.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예.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련된 공약을 좀 찾아보니까요. 네. 첫째로 이제 EBS ETV의 본방송을 조기에 실시하겠다. 그리고 그 기대 효과를 한 1,800억 원. 예.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겠다라는 한 가지를 내놨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수학 체험관. 또 수학 및 소프트웨어 체험관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을 내놨는데요. 네. 이것도 예전에 교육부가 수학 문화관이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사 공약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좀 오늘 새누리당 관계자 얘기를 해보니 네. 사교육비 대책을 앞으로 내놓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이에 반해 야당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 정책 효과 면에선 어떨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시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시행이 네. 된다면 정책 효과는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두 가지를 내놨습니다. 하나가 좀 고교 수강 신청제라는 것인데요. 네. 이거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네. 듣고 싶은 과목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해외의 사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은 좀 자기가 원하는 과목들, 자기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좀 선택할 수가 있는 좀 그런 제도가 되고요. 네.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좀 특목고의 교육과정을 사실 일반고안에서도 실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 공약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비교과 영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 이것을 내놨습니다. 이 비교과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교과, 하나는 비교과입니다. 예. 그래서 교과가 이제 수업과 관련된 활동들이고요. 비교과는 네. 그 이외 활동. 뭐 동아리라든가 진로활동, 뭐 체험활동, 봉사활동 이런 네네네. 것들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들이 자꾸 스펙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학생 부담, 학부모 부담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수상실적이나 각종 인증부터 시작해서 이 비교과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 이것을 두 번째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예. 이 국민의당은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면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입 전형의 수시 모집 비율을 20% 축소하겠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시 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이 있는데요. 그 설명해 보면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줄이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봤을 때 역시 수시 전형 중에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그 취지는 이제 아까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은 경우 좀 고통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20%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부분은 이제 이것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이제 줄어들면 정시가 늘어나는데요. 그렇죠. 네, 정시의 또 사교육비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 또 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정의당에서 어떤 공약을 내놨나요? 수능 수학 절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제 2018학년도부터 영어가 이제 절대 평가 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수학 교과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학 사교육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당은 수학도 좀 절대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네. 자, 뭐 이런 공약들 사실 뭐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 하지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공약들, 어떤 대책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정치권에서? 네,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좀 대학 서열화 문제, 네. 대학 서열화 체제의 이 문제는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벗어나야죠. 봅니다. 예. 예, 이게 대학 서열화가 워낙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그 대입 문제가 변별력이 높아지고요. 또 이 서열화 때문에 오히려 대학 간의 그 교육 경쟁은 없어집니다. 네. 또 채용 시장에 있어서는 또 서열화된 대학들을 차별하는 취업이 힘들죠. 그렇죠. 또 차별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서열 체제 문제 해결은 좀 이번에 꼭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은 역시 이제
고교 서열화도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고등학교도 굉장히 서열화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들의 비중이 한 5%가량으로 늘어나면서 네.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그래서 빨라진 거죠, 결국.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쟁이 사실 초등학생까지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등학교 이 서열 문제도 빨리 해소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역시 고입 전형과 대입 전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고입 전형 굉장히 불공정한 경쟁으로 많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위 좋은 학교들 자사고나 특목고한테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고입 전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대입 전형은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본질적으로 수능의 절대 평가라든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선하는 이런 측면이 이야기 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